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끄지국입니다. 저병을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상중하를 나누면 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말고요, 본인이 아직 중간 아니면 좀 하에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출수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출수를 킥으로 하려고 하시면 그건 점점 더 잘하는 길이 아니라 못하는 길로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 피는 힘을 출수를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출수가 되냐면 몸이 이렇게 일어나 버려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역법을 할 때 진행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잠깐의 그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올라는 와요. 특히 우리발 신으면 남자분들 막 사정없이 올라오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저희는 앞으로 가야 되고 부드러운 영법을 해야 되는데 몸이 자꾸 일어나 버린다니, 각도가 이렇게 확 서버려요. 절대로 무릎 힘으로 추출 하지 마시고요. 그럼 뭐냐, 웨이브와 풀, 당연히 풀 당기는 힘으로 추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타이밍을 좀 연습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제가 되게 많이 봐요. 처음에 올라왔다가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팔의 이동거리가 물을 잡고 캐치 풀, 그 다음에 리커버리가 이어지는데, 보세요, 이게 캐치와 풀에서 나오시면 빠질 것 같더라도 머리가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는데, 캐치에서 올라와 버리시면은 이게 풀로 가면서 몸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연습안에도 있어.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접영을 좀 못하시더라도 이 타이밍만 조금만 느껴. 언제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손이 거의 어깨를 지나서 허벅지 올 때쯤에 나오시면 가라앉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은 당연히 부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력이 당김으로 인해서 내려가지만, 여기서 올라오면요, 손이 뒤로 가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면 가라앉더라도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별거인 게, 이 잡는 타이밍에서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때 뭘 하려고 하지 마. 근데 접영을 잘 못하고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크게 실수, 그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올라오려고 해요. 아닙니다. 이때 올라오시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까 발차기랑 비슷해요. 불필요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면 어떻게든 영법이 돼요. 연결이 돼. 근데 여기서 하면은 보셨겠지만 가라, 왜 팔이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 동안 뭐 어쩔 건데, 이미 몸 한번 갖다 썼어. 여기서부터 가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뭔가 각성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드는 걸 연습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당길 때 앞으로 출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평영은요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는 평영은 긴 끊어주세요.